2월 1일 5.0 A 패치가 완료되었는데요. 우선 신규 챔피언인 탈론이 23일 오전 9시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단독 공격로 챔피언들은 강철 심장과 거드라 등등 새로운 아이템들이 추가되며 다양한 빌드 선택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와 다르게 가레는 간접 버프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타와 심판의 기본 피해량이 버프되었고 개수는 버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가렌 버프는 게임 초중반에 체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솔은 최근에 핫픽스로 버프를 받았는데요. 버프를 받기 전에는 승률이 48%로 지표가 좋지 않았지만 버프를 받은 이후로 53.61%까지 솟았습니다. 근데 별의 비행이 리워크된 이후로 불편해졌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성 쪽으로 다시 한번 버프가 되었습니다. 신드라는 후반으로 갈수록 강력해지는 챔피언이지만 스택을 쌓지 못하는 초반에는 주도권을 잡기가 어렵고 현재 47.13%의 승률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체력을 올려주면 초반 체급이 증가했고 어둠 구체의 후반부 피해량이 상향되며 후반 캐리력 또한 버프되었습니다. 바이라는 최근에 너프된 챔피언 중에 하나이죠. 저번 패치 이후로 식물들이 금방 죽는 상황이 많이 보였는데요. 식물 중요도가 높은 자이라의 영향력도 그만큼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식물들의 체력이 다시 한번 조정되었고 치명적인 가시의 피해량이 버프되며 자이라의 게임 초중반 영향력이 상향되었습니다. 악세는 리워크가 된 이후로 지표는 무난했지만 유저들의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패시브의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고 반동 폭탄도 피해량과 초반 쿨타임 모두 버프되었습니다. 포탑 철거 능력과 견제력이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비르 또한 조정 패치가 이뤄진 이후로 무난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시비르가 성장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튕기는 부메랑의 위력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튕기는 부메랑의 피해량은 공격력에 비례해서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8, 10, 12, 14로 기본 피해량이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시비르가 성장을 잘했든 못했든 성장에 상관없이 딜링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피즈는 성장을 하고 게임이 후반으로 흘러가면 물몸 챔피언들이 한방에 죽는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탱킹력이 약한 챔피언들이 피즈에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성기 찌르기와 투명적 파도의 주문력 개수가 너프되었고 이로 인해 피즈의 게임 후반부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트위치도 피즈와 비슷한데요. AP 트위치는 너프가 되며 사장된 느낌이지만 반대로 AD 트위치가 떠오르며 현재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람과 루난을 구입하고 유틸 서포터와 함께하면 파괴력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기본 공격력과 무차별 난사의 공격력 획득량이 너프되었습니다. 유미가 리워크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미가 적에게 기본 공격을 해야 보호막이 생겼지만 이제는 유미가 아군에게 타있을 때 스킬을 맞춰도 보호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유미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기존에는 퐁퐁방울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9초까지 줄어들었지만 이제는 18초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랑 유미랑은 아군의 공격력과 주문력에 비례해서 능력치가 올라가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추가 공격력 또는 추가 주문력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아군의 캐리력을 극대화해주던 플레이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유미 리워크는 2월 14일 오전 9시에 적용이 됩니다. 거대한 히드라는 범위가 더욱 증가하며 한타에서도 적들에게 맞출 확률이 올라왔고 강철 심장은 충전시간이 2.5초로 감소하며 좀 더 자주 터뜨릴 수 있게 버프되었습니다. 그리고 해킹 프로그램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맵팩 관련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라이엇이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가 싶었지만 1월 30일에 4천여 명의 유저가 영구 정지되었다고 오피셜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맵팩뿐만 아니라 매칭 관련 문제도 최근에 정말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특히 고의적으로 죽어서 승률을 올리는 사이온이 등장하며 매칭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라이엇이 1월 31일에 팔을 꺼내들었습니다. 라이엇 관계자 트위터에 따르면 그동안 와일드리프트 MMR 시스템은 승패, KDA 등등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하며 매칭을 했었고 다음 패치에는 승패에 대한 가중치를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는 인위적으로 KDA를 낮춘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매칭 관련 패치는 5.0 A 패치, 즉 오늘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용등 시리즈 스킨들은 2월 8일에 출시가 되며 발렌타인 시리즈는 2월 14일, 하이눈 시리즈는 2월 23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번승하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